사크라페스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천년 동안 냉기 어린 이슬을 맞아야만 피어나는 꽃 사크라페스. 혹자는 생명이 깃든 꽃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죽음을 지켜보는 꽃이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본 자는 없는 전설의 꽃이지. 사크라페스의 투명한 꽃잎은 오드의 흐름으로 돌아간 영혼까지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네. 하지만 꽃이 개화하면 반드시 불길한 죽음이 뒤따라온다고 하지. 활짝 핀 사크라페스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건 700여 년 전. 다시 꽃이 피는 천년이 되려면 적어도 300년의 시간이 흘러야 하지. 그러나 지금 사크라페스를 통해 생명을 취하려는 자가 나타났다네. 이제 막 꽃망울을 맺은 사크라페스를 억지로 피워내서라도 말이야. 천족과 마족은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오랜 전쟁을 치르느라 코앞까지 밀려온 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네. 지면 속에서 조심스럽게 꽃망울을 맺은 사크라페스와 그것을 손에 넣으려는 자가 있다는 것은 물론, 300년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수많은 생명과 미래가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머지않아 사크라페스의 꽃잎이 만개하면 더 큰 위협이 닥쳐오리니. 부디 그 냉혹한 시련 앞에 굴하지 않기에.